네. 정미호란이 끝났어요. 네. 형제 맹약을 하기로 떠났어. 그런데 왜 형제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지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나. 그리고 배경을 좀 보잔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인조는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어. 아니, 명나라는 아직 살아있어. 사실 이제 뭐 많이 무너져 내려갔지만 그래도 명나라 아니에요. 근데 후금은 점점 강성해져.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조의 비가 돌아가세요. 그럼 이제 상갓집에 조문을 올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여기는 인조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. 후금은 조문 안 왔으면 좋겠다. 불편하죠. 왜냐면 후금이 또 조문 오고 뭐 접대하고 이러면 또 명나라가 뭐 내통했다고 그러고 난리 칠 거 아니야. 그리고 사실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다 성리학자네. 의리 명분. 대신들도 오랑캐와 함께 만듭니다. 왜 형제를 맺으셨어요? 막 이런 분위기인데. 그런데 착같이 조문을 와요. 후금에서. 근데 뭘 들고 오냐?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. 군신이 뭐냐? 형으로는 만족 못하겠다. 가만 생각해봤는데 형은 아닌 것 같고. 그 니네 아버지 나라 명나라 끝났잖아. 사실상 우리가 아버지 할게. 이걸 들고 온 거예요. 근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상갓집은요 원수가 찾아와도 밥 한 그릇 모시고 다독여야 되는데 그 이해지. 전각이 비좁다는 핑계로 지금 표현대로 이제 문전 박대를 한 거야. 그 사신들한테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? 그래서 후금 사신들이 아휴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강훈이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네. 야이 오랑캐놈 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돌을 집어던져요. 완전 아이돌이죠. 아이돌이죠. 그런 아재 개그는 경고입니다. 강훈이도 안 웃어요. 별로 국민이 말에 그렇게 웃더니 지금 너무 실망했어요. 이 착한 애가 안 웃네.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식으로 회심의 애들이 위하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의 새 황제가 홍타이지라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오랑캐지만 좀 약간 사내야 사내 결기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거든. 근데 이제 홍타이지가 야 궁금해서 이름 바꿔 청나라로 해. 그리고 나 황제의 등급 이래버린 거야. 근데 이게 황제가 되게 의미가 큰 게 그 당시는 전 세상에 황제는 하나예요. 명나라. 명나라. 근데 오랑캐 여진족의 홍타이지가 황제 즉위식을 하네.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전가를 보내. 즉위식에 사신 보내라고. 우리 싫은데. 좀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또 보내려는 거예요. 보냈어. 보냈는데 뭐 사신들부터 시작해서 대신들이 한두 끗도 없이 서 있어. 황제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다들 조아려요. 다 엎드렸거든. 때 딱 두 사람만 꼿꼿이 딱 서 있는 거야. 아, 누구지? 조선 사신 두 명.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뭐야? 저 절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는 거고 형과 동생인데 어떻게 절을 하겠어? 가정말 그냥 가가지고 힘들어. 가도 특별하게 서로.